전자랜드와 LG의 맞대결 진행되고 있습니다. 3쿼터 경기를 앞두고 있고요. 오늘 경기 중에 창원 LG의 이원대 선수가 쓰러져서 네. 지금 실려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느린 그림을 다시 한번 보니까 정효근 선수의 팔꿈치의 관자놀이 쪽을 이원대 선수가 한번 네. 맞았어요. 네. 그리고 일어나서 다음 상황에서 이제 이 장면에서 네. 한번 쓰러졌다 일어나서 플레이를 하다가 그 다음 장면에서 다시 일어났다가 재차 쓰러졌거든요. 네, 조금 그러니까 충격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충격이 있었네요. 네, 저희가 아까 그 딱 토막으로 느린 그림을 봤을 때는 접촉 없이 머리를 잡고 쓰러진 그렇죠. 것 같아서 네, 조금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 전에 정효근 선수 팔꿈치에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아, 이원대 선수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끼리파츠 선수의 놀라운 선점 장면들 오늘 여러 차례 나왔고 박찬희까지도 도움을 줬습니다. 출발이 아주 좋았어요. 파츠 선수의 어떤 뭐 슈퍼맵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갔었던 끼리파츠입니다. 이런 슈감이 3쿼터, 4쿼터 계속 이어져야 되는 전제된 거거든요. 네. 박찬희 선수까지도 석점 도움을 주는 장면 여러 차례 나왔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원대 선수가 오늘 경기 중에 아쉽게도 지금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병원에 후송까지는 된 상황인데 그 전에 정효근 선수 접촉도 사실 뭐 전혀 고의가 있는 상황은 그렇죠? 아니었으니까요. 네. 접촉이 있은 뒤에 네, 쓰러졌다는 소식으로 접촉 없이 아까 저희가 쓰러졌다고 전달해 드려서 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좀 괜찮았으면 좋겠군요. 자, 현치혁 감독이 생각 외로 지금 외곽에서 너무 실점이 많았으니까요. 네. 수비 관련된 부분도 아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감독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상대 팀의 외국인 선수가 빠졌을 때 이게 굉장히 경기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선수들이 이제 방심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전자랜드는 외곽에서의 그 득점력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요. LG가 좀 고전을 하고 있어요. 조시 그레이 선수의 빠른 스피드도 오늘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7득점 해주고 있는 그레이. LG가 잘 되려면 이제 메이스 김정규는 제 목소리를 좀 해주고 있는데 외곽에서의 득점력, 외곽포가 좀 터져져 있지만 경기를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3쿼터는 LG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김신혜. 자, 그레이가 강상재 차바이로 수비 스위치. 김종규 수비 타이트한 전자랜드. 네. 그레이 뺏기지 않았어요. 아, 패스 좋았죠. 베이스 안 들어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안 들어갔는데요. 네. 수비자 반칙입니다. 지금 그레이 선수가 노룩 패스에서 메이스 선수 쪽으로 패스가 들어갔는데요. 네. 자, 지금 현치혁 감독에게 테크니컬 주의가 들어갔고요. 네. 네, 여기서 파울을 이제 빨리 풀어왔어야 되는데요. 네. 자, 현치혁 감독 쪽으로 네, 경고가 한 번 들어갔죠. 너무 이 반응이 격렬했다라고 현철 감독이 좀 화가 났어요. 메이스에게 잘 두셔줍니다. 신중하게 자유투라는 메이스. 자유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메이스 선수가 다른 연습보다도 집중력 점수를 많이 했다고 해요. 세트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두 개 모두 성공. 여섯 점 차.
3쿼터의 시작에서 네, 3쿼터에도 파츠 선수에게 스크린을 많이 가주죠. 박찬희 3점 짧은 베이스 리바운드 그레이 공간 열어줍니다. 강병현 그리고 미스 더블팀 볼 흘렸다가 강상재가 네. 스틸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찬희 차바위가 해결하는 기회입니다. 네, 선지는 네, 1대1 뭐 맨투맨 타이트 스페이스고요. 김신혜가 미스 쪽으로 빠른 패스 그리고 해결합니다. 이때 박봉진의 수비자 반칙까지 득점 인정됩니다. 네, 포스트를 잘 그 살려줘야 됩니다. 본인은 강점을 잘 이용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전지랜드 파울이 많아지거든요. 인사이드 안에서 박봉신 파울 3개가 됐어요. 네. 또 전지랜드에서 파울이 많은 선수들이 이제 정의옥은 강성재 네. 네, 이런 선수들이 이제 파울이 평균적으로 이제 많은 선수들이고요. 자 베이스 15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9개 그 9개 가운데 무려 4개가 공격 리바운드고요. 추가 대회까지 성공시키면서 석점 플레이입니다. 5점 차 조금씩이지만 좁혀지고 있어요. 자이트 성공률이 좋군요. 자 공격자 반칙입니다. 박봉진 선수 파울 4개째 김필혜 선수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네, 블락이 있었어요. 공격권 넘어갑니다. 네, 여기서 못 빠져나가게 하면서 공격자 반칙이 됐죠. 메이스 노르패스 강병현 석점 들어갑니다. 강병현 그렇죠. 네, LG는 이렇게 포스트에 메이스나 김정규의 볼이 들어왔을 때 외곽에서 한 바퀴 터져줘야 되는데 그것을 강병현 선수가 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서 2쿼터에서 강병현이 턴오버 한번 했을 때 현철 감독이 그냥 쏘라는 그렇죠. 주문을 했었거든요. 뭐 강병현 선수가 뭐 슛감이 이제 리그 올라오면서 많이 좋아졌고요. 네. LG에서는 조성민 선수가 그 3점 슛 성공률이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강병현도 33% 성공을 시키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전자랜드가 지금 2점 리드 아슬아슬합니다. LG가 추격하고 있는 흐름에서 작전 시간이고요. 이번엔 또 아이들의 공연 함께 하시죠. 네, 아까 뭐 프로 치어리더들과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잘하네요. 연습할 때는 그냥 그 일반 복장이었었는데 단체복 입고 나오니까 더 이쁘네요. 강병현 선수가 아주 예쁜 슈퍼으로 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뭐 벤치에서도 기대했던 그런 3점이 나왔고요. 조성민 선수라든지 강경희 선수 두 선수가 외곽에서 이제 잘 풀어줬던 그런 경기력이 있었습니다. 8등의 불이 떨어진 전자랜드 박찬희 파츠 쪽으로 파츠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실의 빠르게 김종규 내주고 강병현 메시 골로 앞에서 네, 잘 봤어요. 수비자 반칙 나왔습니다. 자, 슛 동작으로 인정되지 않았고요. 정효근의 파울. 네, LG의 공격은 일단 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메이스나 김종규의 볼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볼이 다시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강병현 선수든지 네, 그래 김신혜 선수가 노려볼 필요가 있죠. 네네. 7분 56초 남아있는데 팀 파울 걸린 전자랜드고요.
아직 팀 파울 이번 쿼터 하나도 없는 LG입니다. 김신혜 레이스 쪽으로 연결됐어요. 네. 자, 이 과정에서 강상재 파울로 득점 인정 마칩니다. 동점에 추가자유 투얻는 창원 LG. 강점을 이제 잘 살리고 있죠. 네, 골 밑에 이제 근접해서의 이제 패스. 네. 네, 이것을 또 이제 어렵게 들어갔어요. 메이 선수가 골 밑에서 확실하게 해결을 해줬습니다. 야, 강상재 선수가 메이스의 손을 건드리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엔드원까지 성공시키는 메이스입니다. 이제 LG가 역전했습니다. 네, 지금 전지랜드의 도전은 외곽이 지금 안 받쳐준다는 거. 네, 3쿼터에서 지금 11득점 LG, 반면 2득점의 전자랜드. 강상재 내주고 정혁은 돌파 버립니다. 저희도 두 개. 자이트 두 개를 주는 파울이었습니다. 레이스의 첫 반칙. 잘 파고 들어왔어요. 레이스가 막고 있을 때 스텝으로 돌파하는 장면 정혁은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김낙현 투입입니다. 지금 3쿼터 박찬희로 풀어가다가 전자랜드가 지금 볼이 안 돌았거든요. 네. 또 김낙현 선수의 또 외곽도 노려보는 그런 선수의 수입이죠. 네. 특히 김낙현 선수가요, 자신의 올 시즌 경기에서 LG전에 강했습니다. 네. 12득점을 평균적으로 올려주면서 시즌 6.8득점보다 훨씬 좋은 역할을 했던 김낙현입니다. 3점슛 성공률도 30.5% 좋아요. 다시 전자랜드의 한점 리드. 그레이 지역 방어네요. 포스트 쪽에 네, 차단이 돼야 됩니다. 자, 3 세컨드 바이올레이션 들어갔어요. 일단 수비가 성공했죠. 네. 지역 방어가 됐을 때는 이제 외곽에서도 중요하지만 이제 안쪽에 지금 에이스나 김정규에게 볼이 쉽게 들어가면 안 되죠. 김낙현 파츠 두 점입니다. 들어갑니다. 에릭 파츠 23득점. 공격에서는 안쪽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외곽에서의 이제 이런 득점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됩니다. 메이스 뒤에는 강상재. 메이스 더블팀 막혔어요. 그러나 강상재 손 맞고 나도 보았습니다. 파츠 선수 움직임. 네, 베이스라인을 끼고 잘 돌아나와서 네, 좋은 찬스의 득점이죠. 김신혜 공간 열렸습니다. 김신혜 돌파 다 왔습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아, 너무너무 앞선에서 너무 쉽게 흘려줬어요. 김신혜는 올라가면서 몸 접촉이 있었다라는 어필. 파트 선수에게 스크린 많이 가지고 있죠. 정혁은 노마크입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정혁은 메이 선수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왔을 때 안쪽에서의 그 커팅이라든지요. 57-53 김신혜 석점 길었어요. 직접 잡는 김신혜. 본인의 공이 어디로 갈지 알았습니다. 그레이 먼 거리 석점 철석. 아. 네. 조슈 그레이까지. 그레이 선수가 이제 뭐 오라운드룸에서 외곽에서 이제 자신감도 있는데요. 저 선수의 옵션, 1번 옵션은 드라이빙입니다. 한 점 차. 강상재 빼주고 정규부터 올라갑니다. 3점 들어가졌습니다. 리바운드 틈 김정규. LG 김신혜 그레이 넣어주고 메이스 잡을 때 정규군의 반칙. 네. 한 템포 빠른 그레이 선수가 메이 선수를 아주 잘 봤어요. 자, 메이스에게 자유투 주어집니다. 야, 그레이 선수. 정효근의 석점 들어가는 장면. 이렇게 되면 이제 메이 선수가 이제 끝까지 나와서 맡은 거고요. 네.
이거 완전히 떨어지니까 또 그레이 선수의 이제 득점을 3점으로 마무리했어요. 거의 8m에 가까운 그런 지점에서 네. 멀리서 던졌습니다. 라운드 초반에는 그레이 선수가 사실 그 뭐 소심한 점도 있고요. 자신감도 없고 원래 이 선수가 외곽에 3점도 아주 좋은 선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부진했었는데 이제 라운드 들어와서 자신감을 찾아갑니다. 메이스 오늘 19득점 하고 있습니다. 자유투를 8개 던져서 7개를 성공시키는 집중력 오늘 보여주고 있는 제임스 메이스. 1구 들어갑니다. 물어봤어요. 메이스 선수가 자유투를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팀에서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를 물어봤는데 뭐 자유투를 많이 던지는 연습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던지는 그런 연습을 한답니다. 네. 56% 성공률인데 야 오늘만큼은 90%입니다. 자유투 네. 성공률이요. 최근에 정말 그 80% 이상의 자유투를 넣어주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 한 점 리드를 LG가 하게 됐죠. 김낙현 사죠. 빠릅니다. 자유투 3개 김신의 반칙. 김낙현 선수의 슈퍼리도 멀고요. 또 외곽의 3점슛도 아주 정확한 선수이기 때문에 찬스가 나면 이제 던져요. 자, 미쳤어요. 3점슛도 3개 파워링을 했기 때문에 프리드롤 뚫이 제시죠. 김낙현 선수에게 자유투 3개가 주어집니다. 김낙현 선수의 팬이시군요. 1구 안 들어갑니다. 자유투 성공률 75.4%의 김낙현. 오늘은 아직 득점 없습니다. 2구 성공. 58대 58 동점. 자, 3쿼터에 따라 붙은 창원 LG고요. 세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 점의 리드를 전자랜드가 엄청 뒤처박하네요. 네. 59대 58. 5분 7초 남아있는 3쿼터입니다. 네, 지금 2-1 점프레스를 지금 전자랜드가 좀 쓰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레이 돌파. 파츠가 가로치기 시도. 아, 공 흘렀습니다. 그레이 살렸고요. 공격 시간 1초 남았습니다. 저시 그레이 3점 들어갑니다. 저시 그레이. 과정에서 메이스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 강상재가 메이스를 넘었는데 지금 양 팀 선수들이 다소 흥분해 있어요. 네. 제임스 메이스가 강창재 선수가 자신 위로 넘어가자 네. 그런 것을 이제 네. 필요하죠. 화를 내고 네. 네, 여러 선수들이 좀 순간적으로 몰렸는데 그렇죠. 근데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적인 이제 차이도 있고요. 네, 네. 농구는 몸싸움을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자, 강상재 선수. 몸싸움을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장면이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누워있을 때 상황에서 그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데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그 시체를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네. 자, 여기서 강상재가 네. 메이스 위로 네. 지나갔죠. 그 과정에서 또 메이스가 달려드니까 자, 일단은 더 가볍게 지금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몰려드는 장면이 아니라 네. 선수들을 따라놓는 장면인데 그렇죠. 네. 김시래와 강병현이 강상재에게 간 것이 어떤 위협을 하는 행동이 아니라요. 그렇죠. 강상재를 자신의 팀 선수로부터 좀 떼어놓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정지됐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아, 보시죠. 강병현 선수가 메이스를 일단 말려놓고 네, 흥분하지 말라고. 뭐 강상진 선수 의도적인 거는 아니고요.
네. 강상재와 메이스 간에 한번 좀 불꽃 튀는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심판진에서 이 장면을 돌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저시 그레이가 거의 1초도 안 남기는 상황에서 석점을 성공시켰고 네. 그 이후에 벌어졌던 장면. 자, 잠깐만요. 또 같이 있었어요. 또 그 넘어지는 상황도. 그렇기 때문에 강성규 선수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어갔는데 메이스 선수 입장에서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메이스가 강성규 선수가 자신의 몸 위로 넘어가자 흥분을 해서 달려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 팬들도 많이 온 만큼 네, 너무 심한 흥분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시 그레이의 석점. 네. 이 장면을 지금 심판진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네.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까요? 강성규 선수가 또 강성규 선수에게 한마디 했어요. 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메이스와 강상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요, 심판진에서는 계속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선수들의 행동이 많이 뭐 과했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심판진에서 자, 그 장면에 대한 또 주의를 줄 수도 있겠고요. 지금 몸싸움 잘했다고 하는 박수는 아니에요. 파이팅을 잘하는 박수인데 네. 우리가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워낙 지금 네. 두 팀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두 선수 강상재와 메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선수들에 대한 거에서 지금 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판독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질까요? 여러 선수가 몰려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판정 결과. 자, 조시 그레이가 석점 넣고 박사우스를 서로 치열하게 하다가 강상재 메이스가 일단 쓰러졌는데 강상재가 그 위로 지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조금 네, 자극할 수도 있는 행동이었어요. 네, 그렇죠. 말리는 그 과정인데. 접촉뿐만 아니라 그 후까지 전과 후까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여러 선수들이 네, 몰리는 상황이 있었고 어쨌든 그림은 좀 좋지 않았는데 심판진이 이 장면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고 장례 아나운서 쪽으로는 뭔가 이야기가 네.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메이스 선수와 강상재 선수는 더블 테크니컬 파울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메이스 강상재에게 더블 테크니컬 그 파울 그레이 선수가 강상재 선수는 이렇게 6파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메이스의 6 파울. 그레이 선수의 6 파울입니다. 네. 메이스가 아니라 그레이 선수의 네, 6 파울입니다. 그레이 선수에게 6 파울이 됐죠? 네, 강상재 선수를 밀었다라는 그레이의 동작을 지금 심판들이 지적했고 더블 테크니컬 파울은 상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강상재가 지금 6 파울에 의한 자유투 두 개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레이가 여기서 와서 강상재를 미는 이 장면을 네. 이것을 유파울로 네, 판정을 했어요. 네. 그레이 선수가 상황에 대해서 항의를 해보는데 아, 이렇게 되면 이제 강상재 선수가 파울이 이제 3개째가 되고 네, 메이 선수가 2개 그레이 선수는 이제 두 개가 파울이 되죠. 자, LG 입장에선 좀 아쉽죠. 그렇죠. 역전에서 앞서 나가는 흐름에서 유파울에 의해서 동점 자유투 두 개를 지금 강상재가 못 넣었고 또다시 전자랜드의 공격입니다. 김낙현 강상재 3초 남았습니다. 타치 막혀 있고요. 어렵게 쐈습니다. LG 공격. 아, 지금 김치래 네. 선 밟지 않았어요. 네, 살렸어요. 네네. 그레이. 그레이 빼줍니다. 한병현 미스 쪽으로 더블 팀. 김치래.
그레이 4초 그레이 뱅크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톱 파치. 네, 리바운드 아주 잘 잡아냈네요. 치열합니다. 한상재 돌파. 김상규 조망에서 4점 들어갑니다. 김상규 김상규 선수도 이제 홈에서 이제 3점 슛인데 자신감 있는 그런 슛이 되었어요. 석점의 리드 전자랜드 강병현 석점 받고 석점. 네. 다시 동점. 3쿼터에만 석점 두 방 강병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파츠 선수에게 스크린을 가죠. 파츠 들어가지 않습니다. 3분 남아있는 3쿼터 3분이 좀 길어 보이고요. 그레이 부딪히면서 파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점 들어갑니다. 차바이까지 다섯 명의 선수가 전부 30점 슛은 전지수 선수들이 포진한 전자랜드예요. 석점이 3쿼터에도 많이 터지는데 네. 경기 전체로 전자랜드 13개를 넣고 있어요. 공격권 살아 있습니다. LG. 자, LG는 여기서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차바이 올해는 석점 성공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지난 시즌 정말 거의 뭐 슈터에 가까운 모습 보여줬던 차바이고요. 그렇습니다. 아, 일단 좀 파츠가 강상지 선수를 좀 쉬게 해주네요. 강상지 불러드리고 베이스 과정에서 파울입니다. 득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김상규의 파울로 자유투 두 개 얻는 메이스. 계속해서 LG는 뭐 메이스 김정일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레이 선수를 활용하려면 이제 조금 더 올아웃으로 만들어서 가운데를 좀 비게 해주면서 그레이 선수에게 드라이브 이런 거로 해서 이제 수비를 붙이는 그런 그 공격 방법이 좋겠죠. 네. 자 메이스 자유톤을 줬습니다. 1구 성공. 또 많이 좋아졌네요. 3쿼터에 자유투로만 지금 점수를 7득점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더 뭐 많아질 거예요. 메이스 선수 쪽으로의 그 파울이. 네, 그렇지만 아주 차곡차곡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메이스가 자유투를 12개 던져서 11개 성공입니다. 네. 점수는 한 점차. 킨나편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베이스 빠르게 그레이 쪽으로 상큼 상큼 그레이 유로스텝 그레이 폴리버스레이 역전합니다. 스텝을 잘 이용하면서 마무리까지 잘 해줬습니다. 1분 50여초 정표근 오래볼을 갖고 있다가 던지는데요. 리바운드 박인태 흐름을 좀 뺏기고 있어요. 천천히 들어가는 그레이입니다. 노루 패스 걸립니다. 파나마 박찬희도 노루 패스 그리고 차바이는 레이업 성공. 성공 연결하는 전자랜드. 턴오버 하나하나가 좀 뼈아픕니다. 강병현 철수! 네. 뭐 이제 강병현 선수가 3쿼터 들어오면서 이제 실감을 잘 찾아가고 있죠. 강병현 오늘 석점 5개 중에 3개입니다. 이번엔 박찬희 안 들어가요. 두 점의 리드 창원 LG. 1분 남아있는 3쿼터입니다. 자, 또 뼈어요. 강병현 쪽이 뼈었는데요. 김슈래 백슈 들어갑니다. 김실에도 9득점.
외의 선수들이 득점 가세해주면서 3쿼터 확실히 공격이 다변화된 창원 LG예요. 네. 저 외곽에서 이렇게 터질 선수가 나와야 돼요. 차바이가. 차바이죠. 3점을 성공 시킵니다. 차바이. 계속해서 빗경기가 되고 있네요. 네. 아, 중거리 포 지금 대결로 경기 양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차바이 선수가 아주 100%예요. 3쿼터 에만 전자랜드가 4개 넣었고 LG가 5개의 석점을 넣었습니다. 빨리 리스 몸을 돌려놓고 하지면서 공격차 맞지 베이스 파울 3개째 볼 밑에서 볼을 잡았을 때 그걸 깊숙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공격세 반칙이 된 거죠. 11.8초 남겨놓고 전자랜드 공격입니다. 네. 이창비현을 공격자 파울로 봤습니다. 박찬희 정혁은 4초 남았을 때 다시 박찬희 그리고 차바이 아 파울이에요. 아. 3점에서의 반칙을 강경이 내었습니다. 네, 반칙을 만들어내네요. 잘 쳤는데요. 여기서 슛 모션에 떴어요. 네. 네. 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차바이 선수는 이제 바로 올라간 거죠. 정말 치열합니다. 정말 치열해요. 0.2초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서 1구선 차바이 자유투 세 개 중에 지금 두 번째입니다. 차바이 선수가 지난 시즌 44.8%의 3점 슛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유투가 지난 시즌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네, 세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한 점의 리드 전자랜드 그리고 손끝으로 올려놔야 득점하는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LG가 3쿼터에 대추격을 했고 한 점 차까지 점수차를 좁혔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4쿼터 경기 보내드립니다. 인천입니다.